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속 습기가 많은 그늘진 계곡 근처나 습기가 많은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꽃 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 향류는 이렇게 꽃이 칫솔처럼 한쪽에만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핍니다. 한쪽에는 꽃이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피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양치질할 때 쓰는 칫솔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꽃대를 꽃이 뺑 돌아서 360도로 뺑 돌아서 피면은 향류이고, 이렇게 한쪽에만 꽃이 피고 한쪽에는 꽃이 안 피는 이것을 꽃향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전형적인 가을꽃으로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9월과 10월에 꽃이 피는데, 가을에 이제 꿀벌에게 꿀을 제공하는 밀원 식물입니다. 꿀이 굉장히 많아서 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풀이고요. 또 이 풀을 꽃이 피기 전, 그러니까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순을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무쳐 먹습니다. 이제 이 풀도 약용을 하는데, 약명은 향류라고 부르고, 맛은 달고, 쓰고,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독이 없는 약초입니다. 이제 한기를 몰아내고 또 더위를 풀어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습을 발산시켜 위를 덮여주고 위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초입니다. 여름에 한기를 받은 음냉, 두통, 발열, 춥고 땀이 나지 않는 증상, 가슴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픈 증상, 광란, 급성 근육 경련, 이뇨, 해수, 복통, 설사, 수종, 각기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생기는 감기나 두통, 땀이 나오지 않는 증상에 그 효능이 탁월해서 주로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표라고 불리는 것은 즉 피부병 종류를 말합니다. 그 밑에 있는 피부 밑 바로 밑에 있는 조직 부위를 표라고 부르는데 그 부위에 나는 병에 요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 땀을 내게 하는 작용이 강함으로 땀이 많이 나고 피부 등의 기능이 흐한 사람에게는 금한다고 고의서에 알려져 있는 약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에 이쁜 색의 꽃을 피우는 꽃 향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